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 팟짱 시청자 여러분, 박종호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청와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기자회견문 제목은 바로 세월호는 대한민국호,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혀야 대한민국호도 살아납니다. 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진행이 될 텐데요. 오늘로써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863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는 세월호 가족들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여소 야대 전국의 야당들에게 세월호 가족들이 묻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자신들이 할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최선을 다해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걸어서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해 세월호 가족들을 만나 얘기를 나눌 예정인데요. 세월호 가족들이 바라고 있는 것들을 듣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할수 있는지 뜻을 모으는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초선 의원들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행동을 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건데요.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행정부와 세월호 특별법 개정 논의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새누리당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는 겁니다.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 이 의원들의 목소리가 바로 제 뒤로 보이는 청와대에 닿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표창원 의원, 손혜원 의원, 재운경 의원, 박주민 의원, 김병관 의원, 그리고 이훈 의원, 기동민 의원, 박재호 의원 등등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 20분 정도 지금 모이고 있는데요. 자, 곧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청와대 앞 기자회견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오늘 팟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행동하는 모습 쭉 팔로우하면서 의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보고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기자회견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 세월호 참사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행동에 서야를 맡은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오늘. 저희가 오늘 이렇게 여기서 저희 입장을 밝히게 된 것은 세월호를 환기하고 또 우리 사회가 구체적인 대책을 또 정치권에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장외투쟁이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국회 일정 중에서 또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거 이 문제 해결 안 되면은 뭐 국회 안 연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런 장외투쟁의 우려 이런 거안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직접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신과 함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써 있는 그대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혀야 대한민국호도 살아납니다. 이것이 저희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고요. 이 세월호 진상을 밝혀야 한다라고 하는 또 지금 그동안의 현황 또 진행사 이런 부분들을
두 분의 의원님 모시고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박주민 의원님. 네. 가운데서 하셨으면 좋겠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정부는 지금 세월호 진상규명특별법의 법문이 위원회 구성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활동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부터 기산을 한 것이다 라고 해서 올해 6월 30일부로 활동 시한이 종료됐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주장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월호 참사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이윤을 추구했던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을 관리감독했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기업과 유착됐던 것 진실을 알려야 될 언론이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었던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바로 세월호 참사를 일으켰던 이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현 주소이자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야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되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것에는 당연히 누구보다도 모든 사람이 다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대통령께서 보다 직접적이고 무거운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오히려 청와대와 대통령께서 이런 일에 소극적이신 아니라 오히려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을 사게끔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의 답답함 그리고 이런 상황이 타개됐으면 좋겠다는 저희들의 희망과 바람을 오늘 청와대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월호 참사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만의 것이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가 집약되어 있는 것으로서 모든 국민의 문제입니다. 하루속히 대통령께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와 자세를 보여주셔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분들이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에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월호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또 앞으로 정부에서 취해야 할 그런 태도에 대해서 전해 주셨습니다. 다음 기동민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동민입니다. 계시는 관광객들이 뭐 일본에서 오신 분 조금 떼고서 얘기해요. 마이크를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든 마이크를 좀 떨어요. 여기 떨어져서 촌스러워서 죄송합니다. 그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든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든 아니면 또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든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되게 궁금하고 한편으로 대한민국의 현실 중에서 이런 모습 보여드리게 돼야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안타깝고 씁쓸한 마음입니다. 저희들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입니다. 3개월짜리 의정활동에 불과한 초선 의원들입니다. 사리분별 못할 수도 있고 다선 의원을 가질 수 있는 중진의 무게감 이런 부분들 떨어질 수 있지만 세상이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국민과 대통령은 그리고 청와대는 국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사리분별쯤은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도 이곳 청와대 분수 앞이 아니라 분수대 앞이 아니라 국회에서 정상적인 상임위 과정에서 본회의에서 의정을 많은 것들을 해결하고 싶은 희망과 욕심이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많이 참고 참았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더라도 소통과 협치의 새로운 시대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4.13 총선의 민의가 일방통행식의 국정운영 이제 그만하고 재벌과 특권층에 매몰된 경제정책, 서민과 민생경제, 영세 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을 그런 경제정책으로 전환해라 이런 국민적 요구에 맞춰서 청와대와 대통령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청와대 회동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모습들 약간 보여주시길래 진심으로 대통령과 몇몇 소수 정파들의 그런 국정운영이 아니라 5천만 국민들의 마음을 한 곳에 묶는 그런 소통의 국정운영을 할 것으로 진심으로 기대하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다수의 지지는 다수의 국민들은 이렇게 도대체 국민들이 만들어준 여소야대의 뜻을 당신들은 제대로 알고 있는 거냐고 왜 싸우지 않는 거냐고 세월호, 어버이연합, 백남기 농민 문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의 문제 왜 강력하게 투쟁해서 여소야대 국면을 활용해서 그런 국면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느냐는 따가운 비판과 질책이 있었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국정 발목 잡고 싶지 않아서 원 구성 협상 대폭 양보했습니다. 당내의 비판도 있었지만 그것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소통과 협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집권을 그런 수권 정당을 지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총선 지난 지 꽤 됐습니다. 변한 게 있습니까? 바뀐 게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변하고 바뀐 게 없습니다. 더 이상 그만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장애로 뛰어나와서 주구장창 싸움하겠다는 것 더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잊혀져가고 있는 문제, 세월호 문제, 304명의 실종자와 사망자를 국민들의 가슴에 묻었지만 여전히 본질 단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래서 일각에서는 세월호 피로감을 얘기하고 있는 세월호 문제 이대로 묻어야 되는 것입니까? 진실은 인양되기는 선체조차도 인양되지 않았는데 특조위 조사관의 조차도 제대로 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법에 의해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이 협조하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내려놔야 되는 문제입니까? 저는 그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아닐 겁니다. 단기간에 모든 것이 끝장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내 주변을 옆에서 지켜보면 정진석 원내대표, 김도읍 수석부대표, 심지어는 친박 중에 친박, 진박 중에 진박, 실세 중에 실세라고 일컫는 이정현 당 대표에게도 간청했지만 돌아오는 없습니다. 이쪽 대통령의 뜻이 완강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무엇이 그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것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최종적인 모든 대통령 본인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들의 상대 약속하셨으면 이제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기 1년 6개월 수많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쏟아 넣으셨으면 이제 이런 문제 국가
그리고 기업, 그리고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억울하고 영문되어 수장되었던 어린 아이들, 그리고 무고한 시민들의 문제, 이제 대통령께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가족들이, 시민들이, 국회가 무슨 대단한 걸 요구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보장하라는 것이고, 그 기관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대통령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언제까지 말도 안 되는 민정수석 치마폭에 감싸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음주운전 면허, 음주운전으로 23년 전에 음주운전 민간인 신분이라고 속이고 승승장구를 내정한 오기 정치 언제까지 계속하시렵니까? 임기 1년, 그것이 권력을 강화하고 그것이 집권세력의 틈틈이 하는 듯 보이지만 국민은 네? 아니 시간 좀 많이 떼어야 될 것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계속합니다. 아, 국민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예전에는 김정일 위원장 손잡고 남북 평화, 공존, 공영, 교류, 협력 이런 거 약속하고 다짐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경제민주화 잘하겠다고 우리 당의 대표인 김종인 대표 모셔서 철석같이 국민들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서민과 더불어서, 유가족과 더불어서 민중들의 삶 함께 하시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들이 많은 거 바랍니까? 국민들이 대단한 것 기대합니까? 당신께서 약속하셨다는 거 지키시라고. 그래서 약속을 실천하는 그런 대통령 되시라고 주문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월호 문제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대통령님, 세월호 문제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서 약속해 주시면 안 됩니다. 당신들의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대통령으로서 최소한 그것은 국민과 유가족 앞에 약속한다고 그렇게 말씀 주시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아, 저희들 힘들고 어렵게 과정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 하니까 여러분들이 장애투쟁으로 쓰시잖아요. 국민들 마음 대변하려고 그러니까 강경세력으로 막 말씀하시잖아요. 집권 여당이 막 뭐라고 하니까 그거 다 받아서 써주고 계시잖아요. 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희들 여기 나와있는 사람들 여기 참여한 초선이든 참여하지 않은 초선이든 집단적인 토론 두 번들 거쳐서 힘들고 어렵게 결정한 과정들입니다. 저희들은 장애투쟁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청와대 앞에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대통령께 해발 약속을 지켜주시라고 부드럽게 읍소하고 있다고 좀 적어주십시오. 오늘 하루는 9시부터 5시까지 세월호 문제를 가지고 초선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리고 초선들의 이런 그 시기어린 행동에 힘을 보태주시는 다선 의원님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분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함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세월호 문제를 잊지 않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날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먹고 살기 힘든데 세월호 그만큼 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타하지 마시고 왜 저 사람들이 저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거리로까지 쏟아져 나와서 대통령께 읍소하고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초선 의원 57명의 의견을 받아달라고 말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로 가슴 아프고 세월호를 제대로 세워내지 못했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힘들고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다양한 절규 좀 들어주십시오. 어려운 일 하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결정하시면 집권 여당이 충실히 그 뜻을 받들어서 저희 협상 지도부에 나와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드리며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기동민 의원께서 하시고 싶었던 얘기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말씀이 우리가 다 함께 나누었던 얘기들이고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터널을 보면서 눈은 영화를 보는데 계속 머릿속은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것이 세월호 이전에 보면 감동이지만 세월호 이후에 보니 정말 판타지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한 인간의 생명이 우주보다 무겁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월호 문제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이 자리에 서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읍소와 함께 우리들의 결의의 목소리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만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정부 여당은 세월호 특정의 진상조사기관 즉각 구성하라! 구성하라!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결임은 낭독 있겠는데요. 표창원 의원님, 예, 표창원 의원님 결임은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세월호는 대한민국호,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혀야 대한민국호도 살아납니다. 국민과 함께 행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선언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863일째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2년이 넘도록 참사 당시의 아픔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구성된 세월호 특조위는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로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했고 급기야 강제 해산의 위기에 처해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던 세월호 특별법은 단순히 당시의 비난을 무마하기 위한 일회용 이벤트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지난 총선에서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뜻을 확인했으며 그 민의의 결과로 제1야당 의원으로서의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은 아직도 거리에 서서 진실 규명을 외치며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제20대 국회에서도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의 뜻을 외면한 채 정권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를 강제 해산시키며 법률을 유린하고 있음에도 당시 다수당으로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든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눈치만을 살피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발생한 특별한 사고가 아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그 기업을 감독해야 할 정부의 기업과의 유착, 위기 상황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부, 진실을 밝히려는 언론에 대한 정부의 통제,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이러한 사정들은 누구나 참사의 희생자로 만들 수 있었던 것들이다. 또한 이런 사정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기에 현재에도 새로운 참사를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 등이 온 국민을 위한 일인 이유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행정부와 세월호 특별법 개정 논의에 일절 응하지 않는 새누리당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헌법상 행정부의 수반이며 사실상 새누리당의 총재인 박근혜 대통령일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문제와 아픔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행동하는 우리는 지난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에서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행동하는 우리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행동하는 우리는 지금부터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과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다. 국민과 함께 행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고맙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표창원 의원님께서 선언문 주셨고요. 저희는 이제 여기 기자회견을 세월호 가족들이 있는 광화문 광장 행진을 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기자회견은 말씀드리고 의정활동의 일환이고요. 그리고 오늘로서 시작, 오늘 다시 이 세월호 문제를 국민들께 환기시키고 또 우리 자신도 환기하고 그래서 1호부터 출발해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저희가 그 가족들에게 행진하러 가기 전에 저희 입장을 정리하고 네 결의를 다지는 구호하고 그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로 정리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세월호 특조위 진상조사기간 즉각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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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행진하겠습니다.